마지막으로 이 강의실을 이제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이제 그 강의실을 이제 굉장히 그 성의를 들여가지고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컨텐츠를 넣었는데, 다음 학기에 똑같은 수업을 할 때 똑같이 이제 강의실 하나하나 추가하는 것이 이제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이 백업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고급 강좌 관리 밑에 백업이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. 그런데 가끔 물어보시는 것 중에 본인께서는 고급 강좌 관리가 없다고 얘기하신 이용자분들도 계신데, 그때 이 편집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백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업을 누르면은 이제 어떠한 내용을 백업할 것인지, 뭐 등록된 사용자 뭐 이런 거 해제를 해주셔도 되고, 해제 굳이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럼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뭐 특정 주차만 백업을 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모두를 눌러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을 누른 다음에 파일명을 지정해 놓는 것도 편할 것 같습니다. 뭐 2017년 이건 테스트 강의실 001이다 이런 파일로 제가 한번 백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백업 실시 누르게 되면은 백업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 개인 백업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지금 이 강의실을 MBG라는 그 모듈 포맷으로 이제 백업을 해 놓은 것인데, 이것을 내려받아서 뭐 개인 하드디스크나 아니면은 뭐 USB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려 놓으실 수도 있는데, 굳이 내려받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개인 백업 영역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나중에 계속 이 서버 안에 이제 본인의 사용자의 영역 안에 이것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음 학기에 뭐 빈 강의실에서 백업해놨던 것들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복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백업 밑에 복구를 눌러주시면은 이 개인 백업 영역에서 복구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백업과 복구도 이제 좀 귀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에는 이제 가져오기라는 기능도 한번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가져오기를 눌러보면은 본인이 속해 있었던 모든 강의실들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. 저는 이게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두 개밖에 안 나타나는데, 예를 들어서 뭐 2016년 2학기에 가르쳤었던 뭐 강의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2016년 2학기에 있던 컨텐츠를 지금 2017년 2학기에 가져오려고 합니다. 그럴 때는 얘를 누르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뭐뭐뭐를 갖고 올 건지, 뭐 특정 활동만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. 다음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수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 별도의 백업이나 복구 없이도 강의실에 있는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, 만약에 그 교수자께서 여러 개의 분반을 가르친다고 하셨을 때에는 한 개의 그 강의실 안에만 컨텐츠를 올려놓고 나머지 분반에 가서는 그냥 가져오기로 그 주차에 있는 컨텐츠를 백업을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이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휴지통 기능은 한번 삭제했던 모듈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복구해 가지고 강의실로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수로 무엇을 지웠을 때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데, 대신에 과제물 같은 것들을 학생이 냈을 때 지우게 되면은 과제물이 복구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삭제는 항상 신중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,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방금 만들었다가 삭제를 했는데 다시 복구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휴지통에 들어와서 복구를 눌러서 밖으로 이제 살려내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더 이제 많은 기능들이 ETL에 새롭게 이제 있는데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, 이 문서 매뉴얼과 그리고 동영상 매뉴얼을 이용하셔서 또 세부적인 기능 등을 안내해 보실 수 있고, 또 Q&A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점은 Q&A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